길가도 늙었어. 아니야, 나 저는 정신 있어. 끌리는 게 많아. 그냥 찍을 때 무서워. 탱크 같아. 막 의식한다, 의식한다. 카메라 의식한다, 쟤. 카메라 의식. 카메라 의식. 카메라 오랜만이었어. 한국말도 오랜만이죠. 주장의 삶 어떠세요? 왕따예요. 아무도 저랑 안 놀아줘요. 왜요? 몰라요. 다 자기들끼리 다니고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면 살아요. 그치, 지연아. 저도 왕따예요. 내가 너를 보면서 말했어. 리그에서는 늙은이 아닌데 여기 오니까 늙은이가 됐어. 맏언니 돼가지고. 왕따예요. 아무도 말 안 걸어요 저한테. 박지연이 성갈러예요. 오늘 아니 밥을 6명씩 지으래요. 저는 그래서 나름 뭐 좀 섞여 사는 좀 좋잖아요. 서로서로 친해지고. 근데 갑자기 박지연이 지수부터지? 지수, 지연, 소희 막 이러면서 밑에도 저러고 하더니 저희 상할게요 이러는 거예요. 밑에 애들끼리 상한다고. 그래 우리 다 언니 다 빈정상에서 이들끼리 먹어라 막. 박지연이 주도해요. 박지연이 그랬어요. 언니들을 왕따시킨다는 소문이. 전 어제 왔습니다. 애들이 단톡으로. 에이 언니. 언니가 주면 저거 빨리 자기 상으로 오래요. 전 어제 왔잖아요. 명도 엄청 나왔어요. 뭔 소리야. 갑자기 제 자리를 만들어놨대요. 뭐 막내 대장? 자기가 원래 막내 중에 대장하고 있었는데 임시로 하고 있었다고? 임시로 하고 있었다. 언니가 이제 대장이에요 이러는 거에서. 뭔 대장? 저희끼리 맨날 대장 언제 와? 맨날. 저희는 왕따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. 어때요? 한국 오랜만에 겨울 내나니까. 지금 너무 좋아요. 행복해요. 아니 어딜 가든 행복한 거 같은데? 지금? 어? 취소 취소. 저희 이거 영상 다 삭제해주세요. 그러니까 좋아요. 저희만 좋아요. 손을 왜 잡고 있는 거야? 그냥 좀 잡아야지만 좀 뭔가 있어야 돼. 운동 빠져가지고 저한테 혼날까봐 지금. 아니에요. 빌법 가는 거예요. 아니에요. 엉을까? 감독님이 되게 안 좋아하세요. 파마 푸르고 오라고. 다음 사람 찍어주세요. 저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. 진정했어? 네. 그래서 막 발음도 엄청 세고. 이거 비밀이에요. 교정한 거. 그냥 비밀이에요. 아직 초보여가지고. 그래도 잘 안 보이는 걸로 했네. 아, 일부러 이렇게 철사 맞으면 입술 터지고 하잖아요. 어제 예은이가 다 한 대 맞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리고 저는 머리를 너무 흔들어가지고 이게 거짓말이에요. 제가 여기서 딱 지적받는 게 두 가지 있거든요. 한 가지 있거든요. 머리 흔들지 마, 촐랑거리지 마. 두 개예요 지금. 감독님이 안 좋아하세요. 제가 별명이 없어서. 근데 강슬 언니는 가끔 저를 종아라고. 종아야 그냥 오빠 이름 부르더라고요. 아직 별명이 없어서 딱히 불리는 건 없어요. 소희야 이름 둘 다 네? 막 이래요. 언니는 제가 세 가지로 부린다. 잠깐만. 소희 언니는 지금 이 머리 자아가 너무 심해가지고. 아니 점점 왜 꼬불꼬불해? 그러니까. 심해가지고 더 꼬불꼬불해. 미치겠네. 날씨 영향받는 앞머리가 어딨어요? 촉새, 촐랑이, 파마, 다양해. 야, 몸매 양쪽 다 짜려. 아니, 원래 이 소희를 정확히 별명을 정해주셔야 되는데 저만 늘고 있어요. 하루 하나씩 점점 늘어나. 다음 주에 만약에 오시면 한 6개, 7개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말씀드렸어요. 왜, 그러니까 소희 별명을 지어야 되는데 왜 제 별명만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감독님이 소희는 재미없대요. 놀랐을 때. 근데 저도 막 되게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아니, 한번 해, 하나. 반대할게요.
내가 다 신어 언니라고 해줘. 아 싫어. 언니. 이제 신어. 고글거려. 아니 예전에 애들 미국 갔을 때 막 처음 만나자 애들 모르는 때거든. 근데 막 언니 언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부러우니까 야 진안아. 아 진안. 아 진안아. 그 시절 기억도 안 나. 진안 아 샤오통 언니. 아 나 가끔 페이스북 그거 뜨거든. 애들 그때 뭐 생일 축하 막 샤오통 언니 생일 축하 막 이런 거 했는데 이제 진안 생추. 뭐야 언니 부러워. 그애는 북캠프인데. 어 근데 그때 어떻게 12시간 비행기 그렇게 좁은 장비야. 그러니까 이코노미로 이거 알아? 비즈니스 맛을 보기 전에 비즈니스를 한번 맛보면 나중에 이코노미 탈 수 없는 마법에 걸려. 우리가 TV. 아니 근데 지하철이 멈췄어. 찍었어. 이름이 내가 버려줄게. 하지도 않은 애들. 오늘 화면에 있으면 착한 척해요. 그러니까. 어 그거 물어봐요. 아 맞아. 야 오늘 힙 마지막으로 한 사람. 힙? 어. 봤는데? 아 그거 진안이. 왜? 아니 저는 힙이 있어가지고 잘 안 하거든요. 그게 넌 줄 알았어. 그게 엄청 껴져있는 거야. 아 진짜요? 어, 헤지다. 근데 딱 그게 길이가 딱 본 거야. 그거 헤지 아니면 이 헤지거든? 다쳐요. 근데 살짝 무게 보다 진안일 수도 있겠다. 저 너무 헬창 이미지로 가가지고 안 돼. 이거 유행하지 않아요? 뭐요?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파. 뭔지 알죠? 오우 우와. 멋있다. 지금 이랑이 뭔지 알아요? 유행하는 거. 근데 안 돼. 살쪘나 봐. 맞아요. 살찔 수가 없어요. 저 너무 힘들어. 체리 주빌레와 피스타치오 조합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너무 좋은데? 난 체리 주빌레를 피스타치오. 아니 어제 시원이를 만났는데 걔가 제가 먹는 거 보고 우렉 막 이러는 거예요. 그걸 왜 먹냐면서. 그죠? 그래서 제가 그걸 지 인스타에 올리라고 했어요. 근데 보니까 거의 70%? 거의 70%가 그런 거예요. 근데 피스타치오 아니 피스타치오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? 아니 어제 그 메뉴 보는데 소금 우유가 있는 거예요. 무슨 맛이야? 그냥 짠맛. 아, 짠맛 우유요? 먹어봤어? 베스킨라빈스 그 블랙 소브레. 소브레? 네. 나는 그 봉주르도 맛있는데 마카롱. 저 아이스크림 좋아하네요. 아 체리즈 그거 좋아.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는 줄 알았네. 네, 오늘 왜 오셨어요? 아무 말도 안 할 거면? 이런 거 찍는 이런 거.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. 또 뭐 물어볼 거예요? 세상에서 딱 하나만 먹고 죽을 수 있다면 뭘 먹고 죽을 거예요? 이게 와. 마지막 만찬이에요. 한 가지 메뉴만 딱 고를 수 있어요. 그런 거 말고 거 없는데? 밥이랑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하나. 너부터 얘기해. 저요? 전 안 먹을래. 저는 곱창. 어제 먹어가지고 생각나는 게 곱창밖에 없어. 곱창. 아니 부산 놀라요. 양대창 진짜 맛있는데. 양대창 아니야 꼼장어 먹자. 꼼장어도 진짜 맛있어. 꼼장어 진짜 맛있어. 진짜 부산 놀러면 제가 없어요. 근데 야 안봐도 이쁘다고. 웨이트에서 맨날 앞머리만 찍고 있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앞머리를 잘랐거든요. 아니야 아니야. 죽기 전에 마지막 음식 한 가지를 먹을 수 있다면 뭘 먹고 죽을 거야? 저는 밥만 없을 것 같아. 어, 우리 엄마 그치 지현아 해요. 너도 안 먹을 것 같지? 나 안 먹는다고 했는데 너 뭐? 저 진짜 생각 없을 것 같은데 진짜. 그치 우리 친구들 생각 없을 것 같지? 야 내 말 좀 들어줘. 없을 것 같아요. 짜증나네. 안전이랑 놀면은 오죠. 가서 피부 완전 다 뒤집어져가지고 거기 햇빛 진짜 세요. 근데 제가 일부러 선크림 안 발랐어요. 호주 애들한테 안 밀리려고. 제가 거기 가면 하얘요 그래도. 그래서 좀 강해 보이려고 일부러 선크림 안 발랐어요. 네. 괴롭히지 마요. 아유 자꾸 괴롭혀. 빨리 옷 갈아입어. 밥 먹어. 엔딩 요정. 이렇게 하면 사람들 욕하잖아. 나이 들고 저런. 예은이 표정 봤어. 내가 반응해준 거야 언니. 뭐 했는데? 언니 뭐 했는데? 이런 거 같아. 뭐가 이 새끼. 아! 꿀밤 100대야. 어? 아. 이거 알려줘. 새로운 별명. 진아 언니 발음이 안 돼. 폭한데 진아니가. 어 코카 지금 발음이 안 돼가지고 코카가 더 마음에 든다. 코카야 좀 밝기 좀 올려주시고요. 진짜 짜증나. 하나 둘셋 끝. 야 이 왜 이쁘지 않네. 턱 아니고 턱 아니고 이쁘게 태어나. 연홍TV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